지금은 완전 오밤중이에요. 우리 남편이 9월 마지막 카드 주유 할인 8,000원 남았는데 주유를 못했다고 그래서 가서 주유해! 그랬더니 같이 가자! 그래서 키핑장으로 왔어요. 근데 너무 웃긴 건 주유 할인 얼마밖에 1,500원밖에 못 받았나? 아니지? 3,800원? 3,800원 주유 할인 받고 동네보다 1,500원 더 비싸게 주유소에서 주유했다고. 아유, 온 김에 이제 우리 짱이다 좀 보고 다육이들이 색이 되게 예쁘게 들었어요. 어? 지금은 자정이 넘었거든요. 웬일이야? 다평 다른 데 같으면 안 간다 할 텐데 그랬더니 내일 논다고 이렇게 왔답니다. 오밤중에 와서 보니까 또 새롭네. 제가 생각할 때 이 다육들이 이제 일교차로 이렇게 예뻐지잖아요. 근데 베란다 거리대 다육들은 이슬을 맞아서 예쁜데 얘네들은 하우스 안에 있으니까 이슬은 못 맞잖아요. 그러니까는 밤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스프레이를 좀 해주는 꼼수를 쓰면 더 예뻐지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또 쌩떼기 없이도 해보고 있습니다. 원노금 단지네 다육의 그 화분에 먼노금하고 요게 뭔 금이지? 요거가 원 뭐야? 퀸즈마리아 금. 아 그래 퀸즈마리아 금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쁘게 빵빵하게 지금 크고 있고 요거는 케빈 카이저 벤바디스 군생 완전 물 먹어갖고 빵빵합니다. 너무 좋다. 얘도 얘 뭐야? 얘 뭔데 삼두군생 이렇게 좋아? 이렇게 좋아. 요거는 우리 파스텔 철화. 단지네 다육에서 분갈해온 파스텔 철화. 제가 이 베리군생이 여기도 있는데 저기도 있더라고. 그러니까 좋아하는 취향은 어쩔 수 없나 봐. 그러니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. 이 베리군생이. 저런 걸 제가 좋아하는 거죠. 헤라. 헤라도.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좀 독특했었는데. 얘 비비주. 그 다음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름다육 사장님도 얘를 이렇게 키워 놓으셨더라고요. 저만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엄마 자리인데 엄마 이렇게 마른 잎 띤 애들이 찹찹찹 다 몰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. 색감 진짜 예쁘죠. 요 다육의 이름이 뭘까요? 너의 이름이 로메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미오. 색감 진짜 예쁘죠. 이런 다육이가 여름에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목소리 출연하는 거야?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올여름에 요 다육들 그냥 괜찮았어요. 요 빨강 다육들. 근데 너무 예쁘다. 석류알처럼 예쁘다. 진짜 예쁘죠? 석류알처럼 예쁘다.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진짜 페리도트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. 페리도트 너무 괜찮아. 페리도트 정말 너무 예쁜 다육이. 페리도트. 그 다음에 옆에 아르제 보겠습니다. 아르제도 색이 이렇게 예쁘지 않았거든요. 근데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어요. 너무 신나죠? 아, 우리 짱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해. 짱이가 계속 그냥 왔다 갔다. 다 요거 예쁘다. 요거. 요게 모찌.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이게 가격도 되게 착해요. 처음엔 좀 비쌌는데 지금 너무 착하거든요. 멋지? 너무 예쁘죠? 멋지? 아 그리고 요거는 이거 합식한 것 같은데? 뭐야 딥레드를 합식했다. 딥레드라고? 어머 딥레드야? 딥레드 모양 같지가 않네. 딥레드 같지가 않네. 저거 제거 저 카시오 적금 예쁘다고 칭찬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계셨는데 제가 저거 선물 드린다고 했었는데 미웠었어요. 안 예뻐서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 예뻐져가지고. 그 다음에 요거 얘 뭔데 이렇게 이뻐? 이거 겁나 이쁜데? 물반응 아니라고 진짜 다육들이 그냥 완전 짱짱합니다. 와 얘 너무 이쁘다. 뭐야 얘? 이렇게 이뻐? 와 진짜 이쁘다. 와 진짜 이쁜데? 비엔나 젤리가 와 이쁘다. 우리 짱이 수다쟁이. 뭐라고. 야, 여기 먼너 보세요. 진짜 예쁘죠? 물 잔뜩 먹어갖고 여기 터졌어 지금. 어쩔지 몰라 터져가지고. 이렇게 오밤중에 와갖고 신나가지고 답대기 예뻐진 다육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뭐 거리대 다육이는 제가 진짜 밤중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보지만 이 키핑장 다육들 보고 싶다 볼 수 없잖아요. 요게 여기 있으면서 이파리가 계속 걸려갖고 얘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였냐면 와
와, 죽고 있다. 제가 봤거든요. 근데 그냥, 그냥 지나쳤더니만 여지없이, 너는 die. 얘는 죽었어요. 밑에 아기가 있어요. 근데 요게 단지네다 에게서 푸에블라 아기 자구를 이렇게 키운 거거든요. 근데 저 녀석은 지금 죽었고 밑에 아기가 또 있긴 있어요. 아기는 지금 살려야 되겠어요. 내일 오면 그거 하고요. 와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거 요거 매직 쪽 이거 보러 왔거든요. 너무 예쁘죠. 와 예쁩니다. 그리고 제가 요번에 꽃나래 달기에서 소개했던 부엔디아가 이게 예전에 단지네 달기에서 왔던 대품 부엔디아예요. 너무 잘생겼죠. 이렇게 큰 부엔디아가 있답니다. 저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저는 우리 쩡이 잠깐 더 아는 척하고 그만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히 계세요.